계십니다. 아멘. 제가요, 마이크 안 되게 할게요, 주님. 8월 달에, 8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밤 11시 넘어서,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형외과를 갔어요. 이종찬 정형외과를 갔어요. 세월 이종찬 정형외과를 저희 동네에 갔어요. 그랬더니 새끼 손가락하고요, 둘째 손가락이 매우 아파서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를 세 번을 받고 또 촉물당으로 촛대미 있지만 촉물당으로 그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자 2024년 6월 9월 6일 토요일 오전 6시 40분경에 제가 새벽에 여기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자, 그 저 예레미야 말씀에 33장 1절에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저 주로 이렇게 피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손가락을요 이렇게 해줘야 주님의 일을 하고 가사 일을 하죠 주먹을 펴라! 이렇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먹을 딱 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꾸부리질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보셨죠?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도 치료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9월 6일 날 어제 그제 토요일 날 새벽에 손가락을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영광. 치료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 나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주먹을 이렇게 피고 싶은가요?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얘네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손을 이렇게 펴라 이러시는 거야 느낌에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꾸부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꾸부리지 못했어요. 아파요. 근데 이렇게 피고 싶은 마음이어서 손을 딱 폈어요. 아멘. 이렇게 꾸부리니까 이렇게 그냥 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또 두 번째는 제가 8월 달에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요리 꾀를 부리고 한 달간을 제가 한 6년간 전속으로 매일 교회 우장사인데 매일 교회 전속으로 가서 한 6년간 가는 교회가 있어요. 아침 오전에 하나님께 벌써 이렇게 오시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8월 달에 매일 이제 내 마음에서 꾀가 나는 거야. 안 가고 싶어. 집에서 다 정하고 다 하고 소품 챙기고 그러고 이제 갑니다. 갑니다. 그런데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가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치료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안 오실까 오해를 했어요. 김병준 목사님 문자를 또 편지를 했어요. 제가 새 목사님한테 편지를 쫙 썼어요. 두 대배 얼른 오시오. 그래가지고 응답받고 토요일 날 가서 장로님과 가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응답을 즉시 이렇게 해주셨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주세요.